아니 울어 울어. 데뷔 노래도 아닌데 얘 눈물이 나? 오 이상하네. 아이키 울었어? 아니 저는 울 뻔했는데 아. 교리코치님이 울어요 지금. 아 뭐야? 뭐야? 교리코치님 괜찮으시죠? 미쳤나 봐. 왜 눈물이 나지? 어우 이상하다. 아, 야 너네 보니까 눈물이 나냐 이렇게. 아 미치겠네. 처음으로 뭔가 찐으로 찐 힘으로 재밌게 하고 진짜 그 웃음이 더 진짜 뭔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웃고 있는? 되게 행복하게 무대를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리 코치님께서 저희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도 같이 약간 울컥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사실 코치진이라는 자리가 우리 연습생 친구들을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고 심사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아끼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스크럼이라는 이 곡을 소화를 하면서 이 여섯 명의 연습생들이 보여준 이 무대가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던 아이돌의 힘을 이 무대에서 본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게 우리가 보고 싶었던 아이돌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정말 잘 와닿은 무대였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뭐라고 평가하기 싫을 정도로 그랬던 무대를 보여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만 이제 아직 파이널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전 또 제의를 하겠습니다. 네. 희야! 희야! 네, 감동은 감동이되 파이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주자면, 모카에게 너무 잘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네. 네. 오늘 사실 곡도 굉장히 모카한테 잘 어울리는 곡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카의 매력을 정말 180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고, 모카는 정말로 장르 소화력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탑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어울리는 곡들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요. 아, 정은이가 처음에 와우 할 때 어떻게 할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정은이가 와우를 뱉는 순간부터 되게 이 무대가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약간의 떨림과 근데 그 떨림이 너무 좋은 떨림이었어요. 이제 로아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로아가 무대에서 조금 긴장감을 놓고 즐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 고맙게 오늘 너무 잘해줬고, 약간 개개인마다 벅참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땐 군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 개개인이 좀 아쉬웠고요. 지우 연습생이 조금 본인 파트 때 약간 조금 굳어있는 느낌? 민주, 지우 둘 다 자기의 스타일대로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다만 그것들이 이제 노래가 바뀌고 장르가 바뀌고 했을 때도 똑같아지면은 그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뭔가 다른 소리들을 좀 더 장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너무 똑같이 부른 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성을 더 살릴 필요가 있고, 네, 민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항상 말하잖아 내가, 씹을 때 씹고 자를 때 자르고. 원희 진짜 많이 늘었다. 진짜 많이 늘었어. 네. 뭐 원희 같은 경우에는 발전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치겠지만 꿋꿋이 이겨내주길 바라고요. 오늘 무대 너무 좋았고 간만에 진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럼팀과 프라이드팀의 신곡 미션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럼팀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규리 주책이야, 주책. 주책이야. 주책이야. 이거 보면 파이널인 줄 알겠어.